함께 프레스 누르는 거네요. 함께 누르다. 우리 프레스가 이렇게 꽉 눌러주는 느낌 있잖아요. 압축하고. 그래서 어근을 먼저 봅시다. 프레스 누르다예요. 누르다. 언론이라는 뜻이 있네요. 언론. 자, the freedom of the press라고 쓰세요. The freedom of the press. 이때 더 쓰는 거 시험 문제, 문법 문제로 나올게요. 얼른 적으세요. 얼른, 얼른 적으세요. 아, 이 기가 막힌 개그를. 그치? 얼른 적으세요. 얼른. 언론의 자유, the press, freedom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입니다. press, express, 눌려진 거를 바깥쪽으로 표출하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를 눌려져 있잖아요, 내 안에. 그거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거니까 표현하죠. 자, depress는 뭐야? 아래쪽으로 팍 눌러 있는 거야. 기분은 기분, 내 기분이 아래쪽으로 딱 눌려져 있죠. 오늘 딱 올 때 보니까 현우가 완전히 디프레스트 되어 있었죠. 의기소침해 있었다는 얘기죠. 아래를 눌렀다는 얘기야. 사람이 다운됐다는 얘기고요. impress 감동을 주다. move touch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동을 주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빡 찍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장면이, 어떤 말이 내 안에 빡 찍어버렸죠.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impress가 인상을 주다. impression이 인상이잖아요. 어? 인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그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이 내 머릿속에 딱 찍힌 거예요. 안에 딱 찍힌 거. 그게 impression이죠. 인상. 그래서 뭐 감동을 주다. 감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마음 안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oppress, repress. 자, 이때 off, rip 전부 다 강조로 쓰인 거예요. 모든 접도는 강조로도 쓰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다, 진압하다, 정부에서 국민을 억압하다, oppress, 그렇죠? 자, 다음에 repress 같은 경우는 데모나 아니면 감정 따위에 주로 쓰입니다. 데모 진압용 뭐가 있습니까? 지랄탄 얘기했죠. 체류탄 가스, 그렇죠? 탁 던지면 이게 빙막 돌면서 지랄을 해요. 그래서 지랄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칼칼 하겠죠. 그래서 칼칼. 얘가 뭐였죠? 진압하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진압하고 완화시키는 거예요. 칼칼 한다고요. 그러니까 put down, 아래를 누르는 거니까 put down, hold down. 전부 다 진압하다가 되겠죠. 아래쪽을 꾹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 자, 다음에 빨리 나가면 안 되죠. 많으면 안 되니까 comprise. comprise. 프라이즈 상이죠. 컴퓨터. 요번에 영어를 100점 맞은 사람한테는 어떤 상을 주기로 했죠? 그렇죠. 치킨. 그치? 치킨. 두 과목 100점이면 치킨 두 마리. 와우. 또 있어요. 100점 맞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데 컴퓨터 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야. 그렇지? 컴퓨터 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컴프라이즈. 주로 수동태로 컴프라이즈, 구성하다. 컴포즈. 컴포즈는 1번 구성하다. 구성하다. 2번 작곡하다. 음악을 구성하는 게 작곡이잖아요. 3번 안정시키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컴포저죠.
그죠? 이 침착이잖아. 침착. 침착, 냉정. 이런 뜻이죠. 뭐, 메이크업. 얘도 구성하다죠. 메이크업. 오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아무튼 컴프라이즈는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구성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내년 입시생들은 반드시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헷갈린다는 거거든요. 얘는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주어와 목적어를 거꾸로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50개 주를 포함하고 있죠.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consist of로 바꿨을 수 있어요. consist는 무조건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안 돼요. consist는. 자, 50개 주가 미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됐죠? 미국은 50개 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0개 주가 미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두 번째 거 봅시다. 우리 학급은 100명의 학생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겠죠. 그럼 100명의 학생이 우리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도 다 말이 되는 특이한 단어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comprise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imprison, 어금 뭡니까? 투옥하다네요. 투옥하다. 투옥하다에다가 이렇게 하고, inmate라고 적어보세요. inmate. mate가 뭡니까? 배우자. 또는 동료를 mate라고 하죠. 그럼 inmate는 무슨 뜻입니까? 1번. 자, 이 in은요, 어디 안에 있다라고 봅시다. 형수야, 네 친구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대요. 수감자. 자, 주호야? 주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다고. 정신병원 수감 환자. 정신병원 수감 환자. 그러니까 메이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메이트가 배우자 동료거든요. 지금 내 짝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짝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에. 자, 환준이 짝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여러분들 짝은 다 이상한 데가 있어요. 됐습니까? 인메이트. 인프리즌은 프리즌, 감옥 안에 집어넣는 거고. 자, 어프라이즈. 우리 예전에 에이리 어근하면서 한 거예요. 자, 어프레이즈 무슨 뜻이에요? 평가. 평가하다. 평가하다. 프레이즈가 칭찬이죠.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다. 그쪽이죠. 투라는 어근이니까. A라면 똑같은 말 두 개 있으면 A이고 투죠. 그쪽에다 대고 계속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Appreciate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쪽에다가 높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대고 칭찬하면서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얘랑 똑같은 어근이 Appreciate잖아. 가치를, 그쵸? 가치잖아, price. 가치를, 그쪽에다 대고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니까 appreciate는 높이 평가하다. 얘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appraise. 그런데, 그래서 평가하다인데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과 함께 평가하다죠. 옆에 적어 놓으세요. 어프라이즈하고 어프레이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프레이즈, 전문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다. 어프레이즈.
뭔가를 감정하다 할 때 주로 쓰이겠죠. 전문 지식을 하고 평가하는 게 감정하는 거니까 감정하다. 요 두 단어, apprise, appraise. 자, 우리 저번에 AD 하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apprise. apprise, inform, notify. A, 오급이죠. A에게 B를 알리다 쓰세요. 오급을 씁니다. 어케이트 알리다죠. 다음은 또 뭐가 있죠? 퍼밀리어라이즈 알리다죠. 얘네들은요 A, 위드비를 쓰죠. 외워야 돼.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Of, with 중요해요. 다 써놓고 A에게 B를 알리다. 어프라이즈, 어프레이즈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어프라이즈, 알리다인데 콜로케이션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보기에 답이 얘도 되고요. 1번 얘도 돼요. 뭐 쓸 거야? 위드를 쓸 건지 오브를 쓸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유명한 문제예요. 얘도.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줍시다. 다음에 오목함인데요. Concave.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Concave라고 해요. 바이어가 컴백스죠. 볼록면을 돌출한 이런 뜻이거든요. 볼록면의 돌출한. 돌출되어 있는 게 컴백스고요. 컴케이브가 움푹 들어가. 썬큼. 푹 패였다는 얘기죠. 썬큼. 컴케이버의 동의어 썬큼도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럼 봅시다. 케이브가 동굴이죠. 큰 동굴, 큰 케이브, 큰 동굴이죠. 동굴은 움푹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움푹 나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굴 안에 들어가죠. 그쵸? 동굴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반이요. convex. 자, 여러분들 아버님 중에 백수 손 들어보세요. 백수. 그냥 손 들어주세요. 백수야. 백수인데 아주 오랫동안 백수를 해서 큰 백수예요. 큰 백수. 됐죠? 아버님은 배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죠. 큰 백수는요. 배가 돌출돼 있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해서. 그죠? 됐죠? 그래서 컴백수. 돌출한 볼록면을. 백수가 놀고 먹어서 배가 돌출한 부분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자, 다음에 케이브하고 비슷한데 RN이 붙었네요. 케이브는 동굴인데 케이브보다 글자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그래서 긴 동굴. 긴 동굴이야. 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동굴이 뭐죠?
제주도에 있는 만장군. 다 본 사람. 길어요, 진짜? 그쵸.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갔죠? 가봤더니면 더. 뭐야, 제주도. 그쵸? 요 앞에서 뭘 팔아요? 흑돼지를 팔죠. 그것만 먹고 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캐버티는 몸속의 구멍입니다. 오랄 캐버티. 얘가 구강이죠. 구강. 그치? 그러니까 몸속에, 우리 입 구멍이잖아요. 이것도 캐버티고요. 다음에 충치. 이 안에 구멍 생긴 거죠. 그것도 캐버티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구멍은 전부 다 캐버티예요. 오케이. 다음에 케이문이 동사로 쓰여서 뭐 동굴을 파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알 필요 없고요. 엑스타베이트, 동굴을 파다, 굴을 파다, 뭐 케이문. 동사로 쓰이면 똑같은 뜻이에요. It's excavate. 자, 보세요. 얘가 캐기브, 동굴이죠. 동굴을 바깥쪽으로 파내는 거예요. 그럼 오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파야겠죠. 밖으로 굴을 파내는 거니까. 그래서 구멍을 파다, 발굴하다. 어우, 준비가 됐네요. 얘가 속이 빈이죠. 텅 빈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hollow. 그래서 쏙 들어간이라는 뜻이죠. 뭐 쏙 들어간, 쑥 들어간. 그러니까 hollow하고 concave하고 동역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죠? hollow, 속이 빈, 텅 빈. 트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푹 꺼진 뭐 이런 뜻이니까 컨케이브하고 충분히 동의어될 수 있어요. 그러면 헬로우는 뭐냐? 얘는 할로우고 여기 주위에 있는 헬로우는 신성하게 하다예요. 헬로우. 그래서 할로우, 헬로우 저기 구분을 하고요.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얘는 속이 비어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나 있네요. 속이 비어 있어요. 너무 비어 있어서 두 개나 구멍이 나 있네요. 그쵸? 얘는 구멍이 안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착한 사람은. 그래서 hollow. 얘는 hollow고요. 얘는 hello예요. 신성하게 하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